못한 신인이랑 오디오 비중 콘티는 이거 우리도 오늘 본거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윤 실장님께선 이진욱 씨 신인 때부터 함께하신 매니저신가요? 이진욱 씨가 듣도 보도 못한 신인이었을 때부터 함께 일하신 거 맞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일하고 싶은 열정 하나로 이 바닥 뛰어들었던 춥고 배고팠던 신인 시절, 이진욱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이진욱 씨 지금처럼 이름 알려지기 전에 탑스타 조인성 씨랑 투탑으로 찍은 광고 있었어요. 윤 실장님이 그때부터 함께 일하셨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탑스타 조인성 씨한테도 신인 이진욱 씨한테도 서로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이미지 광고였으니까요. 조인성 씨라고 완전 초짜 신이라고 투탑 처음부터 흔쾌히 받아들였겠어요? 하지만 이진욱이라는 신인 모델 이미지와 전체 컨셉 콘티 검토하고 결국 쉽지 않은 결정했을 거예요. 글쎄, 콘티를 보니까 오디오 비중. 몇대몇 비중이냐 신경 써야 하는 건 탑스타 이진욱 씨 측이 아니라 저희죠. 희로 씨가 탑스타 이진욱 씨한테 가려져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라스트 샷이 이진욱 씨니까 비중으로 치자면 당연히 이진욱 씨가 메인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얼마만큼 비중 있게 등장하느냐 보단 시크한 전체 광고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많은 인파 사이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세련되고 멋진 두 남자.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스타일리시한 두 남자가 순간 서로 동질감과 묘한 경쟁심을 함께 느끼면서 스쳐 지나가는 콘티가 우선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투탑이라는 말도 나중에 들은 데다가 파트너가 누군지는 오늘에 알았다니까요. 순간 히로 당황스러워서. 씨 신인이지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 최대한 살릴 거고요. 이진욱 씨야 워낙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눈빛을 가지셨잖아요. 분명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멋진 작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작품만 만들어온 에덴의 안목과 감독님 실력 믿어보세요. 매운 떡볶이와 순대 먹기에 이은 뉴진스의 스트레스 해소 제2탄. 찬바람 맞으며 땀내기. 히로 씨도 얼른 해봐요. 씨가 싫으면 이번 일안 해도 돼. 무슨 뜻이에요? 투탑 이진욱보다 히로 씨한테 더 불리하고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콘티가 있어도 이런 경우 탑스타 쪽으로 포커스 맞추게 돼 있고 잘못하면 히로 씨 데뷔가 이진욱한테 가려져 흐지부지 한나 만화가 될 수도 있어요. 히로 씨한테 이진욱이랑 같이 GK 휴대폰 광고 찍은 애 그런 딱지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있다고요. 유틴자님, 왜요? 아까 유틴자 이진욱 씨 매니저한테 말하는 거 옆에서 보고 유틴자한테 감동했어요. 나 서브 아니라 에크스트라라고 해도 이거 할 거예요. 유틴자 말대로 어떤 톱스타한테도 처음이란 거 있는 거잖아요. 화려한 등잔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최선으로 다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뚫어주나 봐요? 히로 씨 한국어 실력 갈수록 스바라시다.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그 머릿속도 의외로 꽉차 있고 충격이네. 나도 일본말로 말하면 되게 똑똑하다요. 맞아. 외국어 잘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 같아 보이는 면이 있어. 우리 마음을 다지는 의미로 띵띵이 딱 15분만 더 할까요? 자, 시작! 투탑이라 못하겠다. 이진욱이라고 한참 떠오르는 친구야. 유 팀장이 매니저 설득했다는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어. 꼭 GK 핸드폰에 매달릴 이유가 있나? 아, 지금 업계엔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 히로라는 친구, 우리가 매달릴 만큼 상품 가치가 있는 건가? 작품 만들어낼 테니까 기대 한번 해봐. 알았어. 장미사 안목 한번 믿어보지. 네. 아빠. 어. 주호는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빠한테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어. 저쪽으로 앉아봐. 네. 맛있을 거 좀 줄까? 아니요. 말해봐, 무슨 일인지. 아빠 회사에도 고문 변호사 뭐 그런 거 있죠? 고문 변호사? 있지. 근데 왜? 너 사고 쳤어? 아빠한 한씨 집안 장손이 사고 나치고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회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 제 친구 아빠가요. 개인 택시 내려고 브로커한테 돈을 줬대요. 그것도 3천만 원씩이나. 그런데? 브로커가 돈을 내고 날라버렸나 봐.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필요한 거 아니에요?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했단 말이지? 네. 그렇다면 민 형사가 다 가능한 일인데 일단 변호사보다는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고소나 고발부터 하는 게 순서야. 고소, 고발이요? 너랑 가까운 친구냐? 가깝다기보다 어쩐지 관심이 좀 가는 애 있죠? 여자애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얘놈아, 아빠가 눈치가 구단이야. 네가 좋아하는 애지?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얼굴도 이쁜데다 공부까지 잘하거든요. 전교 1등이에요. 거기다 반장이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근데요, 그런 애한테 가슴 아픈 사연 있는 거 알고 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부터 찾아가고 나중에 변호사가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진짜요, 아빠? 감사합니다.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고소랑 고발이 어떻게 다르냐?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기집애가 어떻게 모르는 게 없냐? 칭찬이냐 뭐냐? 암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만약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을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면 우리 아빠가 도와주신댔어. 그 얘기하려고. 너 남의 글 몰래 읽어보고 미안했구나?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사귀어보면 알겠지만. 사귀긴 뭘 사겨? 사람 앞 일. 아, 그거 너 모르는 법이다. 부탁인데 우리 집 밀 너는 알고 끝내라. 당근이지. 나 감옥한 놈이야 이래봬도. 아무리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 가슴 아픈 사연을 동네방네 소문내겠냐? 안 작가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니. 선배한테 말 안 했어요? 집에 갔단 말이야? 난 선배랑 얘기 끝난 줄 알았지. 컨디션 별로라면서 내일 보자고.